선미수님, 오늘은 제가 강의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황신부님, 요즘에 계속 평화방송 촬영도 있으시고, 또 이제 직원들 제주도 숙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숙소 이제 라이브 방송한데 거기 이제 꾸미시러 잠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 성경 특강 대신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두 배로 늘어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술을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고약한 아내.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네 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읍내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모략, 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고 험악한 혀로 그것을 모두에게 전한다. 악처는 삐걱거리는 소멍에와 같고 악처를 가진 자는 전갈을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그 여자는 제 치부를 감추지 않으리라. 아내의 부정은 치켜올린 두 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집스러운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라. 그러지 않으면 틈을 타제 자유를 남용하리라. 그 애의 눈이 뻔뻔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목마른 나그네가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물을 어느 것이나 마시듯 말뚝마다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통을 열어 젖히리라. 완전한 아내에 대한 칭찬.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천국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부진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든든한 발꿈치 위로 뻗은 멋진 다리는 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금 기둥과 같다. 얘야, 너의 삶의 한창 때의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낯선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온 평야에서 기름진 땅을 찾고 너의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그러면 네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 돈을 주고 산 여자는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결혼한 여자는 애인들에게 죽음의 성탑으로 여겨지리라. 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수치스러운 아내는 불명예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얌전한 딸은 제 남편 앞에서조차 수줍어하리라. 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이에게 지혜롭게 비치겠지만 자만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모두에게 불경한 여자로 알려지리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횟수가 두 배가 되리라.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 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다.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용사, 남에게 무시당하며 쫓겨나는 지성인,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돌아서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갈을 준비하시리라. 참 재밌는 구절들입니다. 자매님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보는 이 성필립보 생테마을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구절들을 읽으니 굉장히 난감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큰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편이 그렇게 살때 아내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그 아내라는 말 대신에 남편이라는 말을 들면 그것도 말이 다 됩니다. 그 과거에는 어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대에 와서는 남편이란 말을 그렇게 넣었을 때, 아내라는 말을 그렇게 넣었을 때, 그 무게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설령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남편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서로를 심판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길 바라는 하느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잔소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를 내 남편한테 보여줘야지. 내 아내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당신은 왜 살지 못하냐? 라고 추궁하려고 성경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하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성경의 어떤 과거, 그 성평등과 관련된 구절들은 오늘날과 좀 맞지 않는 사실들을 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뭐 정말로 절제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치가 퇴색되거나 아니면 더 진보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성경 구절들 자체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절제하는 그 마음을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데군데 읽으면서 또 함께 읽으면서 조금 재밌는 구절들도 있었지만 그런 구절들을 일일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느껴졌지만 여러분들은 또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누가 썼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100% 남자가 썼다. 아내랑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었고, 물론 아내랑 사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는데, 아내한테 쌓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써 두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소리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을 다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살면서 정말로 뭐, 정말 누구한테 소리치는 일,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일, 한 번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다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 하나하나부터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 남이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 실천하는 대상이 누구이냐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인 만큼 서로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이번 지금 이 시즌이 사순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시기 때 한번 정말로 나를 위해서, 뭐 남을 위해서겠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많은 그 구절들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너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근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면을 볼수 있는 게 만약에 자매님이라면, 만약에 형제님만이라면,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형제님을 위해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당신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보내준 이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당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내 하나뿐인 삶을 남을 위해서, 남을 채우는데 다 허비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채워줄 때 진짜로 신기한 거는 나도 같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더없는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은총을 주시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전에, 그 전과, 그리고 오늘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간다면, 분명히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운 우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랑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저는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했고, 또 평생을 할머니 옆에서 되게 묵묵히 조용히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더 크세요. 할머니가 키도 더 크시고, 살집도 더 있으시고, 목소리도 더 크시고, 할아버지는 되게 조용하시고 왜소하신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분명히 두 분이 살아오시면서 좋은 순간들만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모들, 삼촌들을 키우면서 분명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두 분이어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평생 못하겠죠? 독신을 서약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의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제로서 살아가는 저로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살겠다고 정말로 정결을 약속하고 순명을 약속하고 청빈을 약속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금 받아주는 하느님 덕분에 하느님의 힘으로 제가 다시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배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족해도 나를 받아주는 바로 자신 때문이지 않을까, 배우자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티격태격 하는 부부도 있고, 평생을 싸움 한번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분명 우리 삶에서 우리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부부는 싸우더라도 결국에 하느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 배우자의 부족함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책한권 저번에 말씀드린 책한 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라는 피터의 그루터기 때 소개해드린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위탁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탁 가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입양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일시적으로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키울 환경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입양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예로는 입양을 하면은 완전 내 호적에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정말 내 아이로 키울 수 있지만, 위탁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로 키웠는데 위탁을 한 친부모가 이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면은 그 아이를 보내줘야 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언제 다시 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렇지만 세상 그 어떤 큰 사랑, 어떤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정말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 가정을 위탁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 있었던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는데, 이 책에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 가족의 시작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이 시작된다. 사랑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한 생명이 자란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순환이 가족을 만든다. 네, 이런 구절인데, 가족의 시작이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 안에 얼마나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미지근하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주님 앞에 가서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때 굉장히 속상하고 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게 기도였습니다. 제가 고3 때도 정말로 학교 돌아오면 한 10시, 11시쯤 되거든요. 자세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간에 오면은 항상 그때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가 정말로 보기 싫었던 두 분이었지만, 기도 안에서 또다시 하나가 되고 또다시 서로를 사랑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서로가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고, 이미 갈라진 가정도 많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정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그리고 실천을 우리 모두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면서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이상적인 이야기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네. 혼자 살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누가 잔소리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외로움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 근데 뭐 같이 사는 분들도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아플 때나 혼자 챙겨야 되고,
어딜 뭐를 하더라도 혼자 쉬는 날에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외로움이 저에게 항상 있지만, 두 분이 함께하고 가정이 함께하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제로서, 독신자로서, 독신을 사역한 자로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각자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정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가정 이루고, 또 저처럼 이제 독신을 사역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가정이 해체되는 이 어려운 시기, 만약 내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